그렇다면요, 서진이가 좀더 건강하게, 밝게, 또이 세상을 정말 자신 있게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들이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과격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행동과 말을 많이 하는 서진이. 그런 서진이에게 근거 없는 죄책감만 가지고 어찌할 줄 몰랐던 엄마. 이들 모자를 위한 특급 처방전. 걱정과 근심만 할 뿐 방법을 모르는 엄마를 위한 첫 번째 미션. 1단계. 객관적으로 내 아이를 평가해보는 시간. 내 아이 바로 알기. 서진이를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로 키우려면 아이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진이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기. 이때 아이가 생각하는 엄마의 장점과 단점도 함께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진이 엄마가 어떨 때 좋아? 안아줄 때, 아니 누워있을 때 같이. 같이 누워있을 때? 사점. 엄마 소율이 안고 뽀뽀할 때는 어때? 기분이 안 좋아. 그때 기분 안 좋아? 어떤 기분 들어? 그때는? 엄마가 나 싫어한다는 기분. 진짜? 그냥 서율이 뽀뽀하는 건데? 서진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아이의 생각을 들어봤으니 이제는 엄마가 생각하는 서진이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적어봅니다. 늘 부족하고 단점만 크게 보였던 내 아이. 일단은 쓰기 전에는 단점 위주로 많이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쓰고 나니까 장점이 훨씬 많이 계속 적고 싶어요. 네. 2단계. 충동적이고 독단적인 서진이를 위한 주의력 향상 놀이. 나 바람할래. 응? 아 그럼. 아니 하나씩만 할까? 둘 다 들어. 오. 흥요요. 흥요요. 청각적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 깃발 놀이는 지시 사항에 따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긴장과 함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산만했던 서진이. 이기고 싶어서일까요? 잔뜩 긴장한 모습이 귀엽기만 합니다. 3단계. 서진이의 공격적인 마음을 안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신체놀이. 그 첫 번째. 색차력 반죽 망가뜨리기. 먼저 만들고 싶은 모형을 함께 만들고. 그래서 잘 부시는 사람이, 아니 못 부시는 사람이 잘 부신 사람한테 쫄쫄이 사주기. 다 만들었다면 이제는 부셔버리기. 말이 끝나자마자 부수기 시작하는 서진이. 정말 신나 보이네요. 야, 엄마도 부셔야겠어. 두 번째 놀이는 쿠션 치기. 엄마는 큰 쿠션을 들고 있고 아이가 그 쿠션을 때리는 놀이요. 이때 엄마가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단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싸움처럼 쿠션 싸움으로 즐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마지막 풍선 주고받기. 바닥에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고받는 것이 포인트. 어느새 엄마도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서진 진짜 잘한다. 완전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잘했을 땐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누르기보다는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제한선은 필수겠죠?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내 아이.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서진이. 이렇게 엄마와 서진이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청개백개 놀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게 네. 집중력 향상에 좋은 놀이군요. 네. 그리고 차르근 만들어 놓으면 뿌시면 혼내기만 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걸 왜 이렇게 뿌실까 걱정했는데 이게 오히려 네.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놀이일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풍선 주고받기, 그다음에 베개싸움 놀이까지 네. 우리 엄마들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놀아줄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들 많이 배워봤습니다. 네.